2019년도 새해 첫 불가사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2019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2019년 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정도 됐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속초 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2019년도 첫 낚시 포인트를 어디를 가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해가 뜨는 동쪽에서 낚시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오기 편한 속초 대포항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50대 구멍 봉돌을 달아서 하나 던져 놨고요. 저쪽에 하나 작은 거는 묶음추를 달아서 하나 던져 놨습니다. 아, 쌍포죠, 쌍포. 2019년 첫 낚시부터 꽝 치면 안 되니까 쌍포를 준비했어요. 네, 오늘 한 2m짜리 광어나 아니면 3m짜리 보거 요 정도만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포항 하얀 방파제에 나와 있고요. 대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죠. 옛날에 난전이 되게 유명했던 항구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붐볐던 장소인데 지금은 세단장을 해가지고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많이 정비된 상태입니다. 예, 주변에 호텔들도 많고 모텔도 많고 숙박시설이 많이 있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라마데 호텔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게 얼마 전에 새로 지은 롯데 리조트죠.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라마다 호텔 앞에 저기 빨간 간판 밑에가 보이는 데가 대포항의 낚시 포인트 중에 명당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심이 4-5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밑걸림은 없어요. 지금 날씨는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시퍼렇죠. 바람은 지금 1도 안 불고요. 온도는 빨개 벗고 여기 누워 있어도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아요.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기 작은 방파제에 있는 곳은 저도 처음 낚시를 해보는데 군데군데 벤치들이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 대포항 안에는 낚시가게가 없고 저기 보이는 큰 찻길 건너편에 조그만 낚시 슈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큰 방파제는 저 위에서 낚시 못합니다. 저기 큰 방파제는 내항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낚싯대를 던질 수가 없고 외항 쪽은 테트라포트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포인트에서 대부분 여기 밑에 내려가서 구멍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림은 멋있지 않습니까?
뭐가 까딱까딱 했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요. 에이씨. 에이, 젠자. 어우, 뭐지? 밑걸림은 아니고 뭐가 딸려오긴 한데요. 불가사리인가? 아, 어우씨, 뭐지? 보십시오. 밑걸림이 아니고, 아, 2019년도 새해 첫 불가사리입니다. 2019년도 첫 생명체네요. 여러분, 입질이 너무 없어요. 아무래도 포인트를 이동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포항에서는 포인트 소개를 해드린 걸로 만족을 하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